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선도의 풍성당 교회를 섬긴 삼진 2팀 18기 백승우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처음 갔다가 그 이제 그 목 디스크를 이제 걸렸는데 여기 이제 그 대만 선교를 와가지고 목 디스크가 저 되게 좋아졌어요. 정말 신기하게. 근데 지금 되게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뭐라 하지? 잘 버벅거리더라도 아 이게 이상하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난 말레이시아 선교가 처음 해외 선교였는데 감사하게도 연속 두 번째 해외 선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외 선교를 갈망하고 가고 싶었지만 직장을 오래 비울 수 없고 부담이 되어서 선택 가지 못했는데 직장이 병원인지라 여러 가지 현재 상황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휴가를 오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간사님이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가야 한다면서 선교 등록을 저 몰래 미리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만 같았던 선교가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진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쭉 이어오면서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과연 내가 선교를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너무 좋은 선교 대원분들을 만나서 그런 생각할 겨를 없이 지나갔습니다. 선교 첫날 현지 교회분들이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인분들이 20분 정도 오셔서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고 이후 점심 식사도 직접 챙겨주시고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선도의 풍성당은 세 번째 방문인데 이전 두 번의 사역을 너무나 잘해주셨던 말씀을 들었고 이전에 섬기신 선교대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풍성하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도의 풍성당 전도사님이 저희가 대만 선교 준비 모임 때 찍은 선교대원 사진을 미리 받으시고 각 얼굴에 이름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사진에. 그래서 우리 선교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려 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대원의 이름이 적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젓가락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대만의 소식을 기도하시면서 아셨겠지만 태풍이 문제였습니다. 사역 첫날 아이들이 있는 학교와 학원 방문해서 공연을 잘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날은 태풍이 와서 예정되어 있던 요양원 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모든 것이 쉬고 문을 닫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도의 풍성당의 요양원은 큰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선도의 풍성당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지난 2회차 선교에서 요양원 전도 후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교회에 연락을 하셨고 불편한 몸이지만 교회에 오셔서 직접 본인의 힘으로 올라가셔서 예배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네, 이렇게. 몇 주 동안에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셨는데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실 때 그 직원분들에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요양원에서 불편한 몸으로 예배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도사역이 있었기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간증과 사진을 보고 저희 선교대원들은 정말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를 통역해 주신 민혜은 집사님도 눈물을 꾹꾹 참으며 전해주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의 설교와 간증의 통역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인간적인 생각과 편견은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서 저희가 준비한 것을 나누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귀하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 공연마다 클라리넷 연주, 솔로, 카드 퍼포먼스, 마술, 태권도, 한복과 문화체험이 있었고 김치학교와 코리안 파티를 각자의 달란트대로 섬겨주셨는데 조화로움이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정상윤 집사님은 지난번에도 선교에 오셨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해외 선교가 처음이셨고 아내 집사님이 초신자라서 걱정이 조금은 있었는데 오히려 모든 사역 전반에 클라리넷 연주를 아름답게 한 리제, 현란한 카드 마술을 통해 청중을 훌린 정 집사님, 절도 있는 태권도와 화려한 태권무를 멋지게 보여준 리건, 주방에서 백정원이 와도 울 뻔한 요리 실력의 이선영 집사님, 이 네 분이 없었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정 집사님 가정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은혜로운 선교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선영 집사님은 노방 전도를 못한다고 하셨지만 막상 나가 셔서는 대만 교인분의 적극적인 전도를 보시고 더 열심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때 천상의 목소리로 솔로 주은이의 찬양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울림이 느껴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이 최고의 악기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의 조용석, 심철영, 최수현 집사님과 함께했는데 태권도의 정석을 보여준 조용석 집사님, 태권무를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어준 약방의 감초 심철영 집사님, 남자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태권무의 선을 보여준 최수현 집사님이 있어서 신나는 태권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조용석 집사님이 밤마다 또 틈나는 대로 마사지를 해서 대원들의 피로도 풀리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의 전통 음식 김치학교는 너무 인기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경희 집사님이 양념도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쓴 만큼 대만 분들이 적극 참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가시면서 맛있고 보람있게 먹을 것 같다고 하셨고 김치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은 이번에 잘 알게 되었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김치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김치가 아닌데 송경희 집사님의 세심한 준비와 쉬운 설명 그리고 최수현 집사님의 통역으로 맛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복문화체험회 김미나 박신아 집사님과 지은혜 자매님이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을 즐기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방전대의 준비와 보이지 않지만 세심한 빈자리를 채워주시면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과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비와 리제는 정 집사님과 함께 마술소를 보여주었는데 보조 마술사의 역할을 너무 잘했고 대부분 남녀노소 모두가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은준이와 영훈이도 은우의 든든한 형아들이 되어서 잘 돌봐주고 노방전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부팀장인 황상원 집사님은 베테랑이어서 그런지 요리면 요리, 전도면 전도 모든 사역을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든든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지휘자라고 하죠. 네, 성교 기간 내내 김희원 팀장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모든 순서를 점검하고 준비 때마다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면서 세심하게 챙기시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선도의 풍성당 오케스트라를 잘 지휘해 주셔서 음악이라면 멋진 연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쁘게 들리셨을 거라 믿습니다. 태풍이 와서 비가 왔지만 코리안 파티를 위해서 대학교 전도와 노방 전도를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먼 곳에서 만남의 축복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만나지 못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생각되고 짧게나마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만나게 되어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가 왔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코리안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약 한 77명 정도 오셨는데요. 시내 교회에 비하면 2,300명 정도 오는 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한 코리안 파티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가장 핫하고 재미난 공연을 통해서 대만 성도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김현 팀장님이 골라오신 짠의 밑주 찬양과 율동으로 모든 분들이 하나 되어 즐겁고 유쾌한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송경희 연사님이 코리안 파티 음식을 잘 기획하셔서 많이 준비했지만 너무 맛있어서 부족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정상윤 지사님이 만든 소떡소떡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섬김과 각 달란트가 겹치지 않고 각자의 섬김의 선교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선교였습니다. 선교의 시간이 물 흐르듯이 눈 깜짝 하게 지나갔고 누구 한 명 빠지면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그 자리에 딱 맞춰서 불러주신 게 매번 감사하며 놀라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없었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주심에 감사만 나왔습니다. 정말 선교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케미가 너무 좋고 다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서 모든 순간이 순조롭고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끝났지만 저에게는 이제 재미난 일상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일간의 압축된 선교 기간의 생활이 주일에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전 함께한 분들과 주일의 예배와 만남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혹시 저처럼 주저주저하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해외 선교를 가셨으면 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